게임 레단 힘받았습니다. 잘못 봤네. 치코리타 등반 중입니다. 킹램스였을까? 킹램스였어요. 시시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의욕이 안 나신다고요? 정상입니다. 단투단 분사. 역시 단분사지. 플라잉니, 신경독, 압독, 그독. 그 독부터 가볼까? 마름쇠? 독? 마름쇠? 왜 이렇게 얘들 빡공이죠? 마음에 안 드네요. 야, 왜들 빡공이야, 진짜. 야! 개 노답게. 와! 슬더스가 슬더스네. 아, 약화 걸 걸. 판단력이 흐려졌군. 킹과 갓는 황금 갑옷을 사나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고비요. 둘이 싸우는 거 아닐까요? 왜 나한테 왜 그래? 아 왜 나한테 대체?
총매다 총매. 근데 총매 나온 건 좋은데 저거 뭐야? 독이 신경독이랑 독재밖에 없는데. 아, 그래도 일단 강화를 하는 게 맞겠죠. 독 없는 총매덱. 신경독 이후에 총매가 나와줄까? 다음 턴에 신경독 총매까지 들어오겠네요. 아, 퍼펙트 못한. 내 드루 왜 이꼴 하시지? 믿을 수가 없네. 악몽 총매? 악몽 마름새? 악몽 배신? 악촉. 악몽 타격. 진짜 악몽이네요. 잠깐만. 장난치고 있었는데. 뭐 들어도 되겠지. 악몽 배신이라도 하든가.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가면 있으니까 상점 가서 두장 씌우자. 두 장이나 지울 수 있잖아. 개구린 부분. 수비 한 장, 타격 한 장에 역시 좀 되겠지. 쓰는 거구나.
TP 두상으로 될걸요? 순무소탄. 붕대님. 황금우상도 되나요? 희한하네. 아씨, 50원도 없어? 그지야? 아싸, 발놀림. 훔치고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는. 세상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도서관 이벤트 같은 데서 잠이라도 자야 될것 같은데. 어, 고기다. 킹기 갔덩이. 야야야야. 야. 아니. 제발. 제발 신경도가 제발. 개 같은 게. 그래도 고기 있으니까 천만 다행이야. 공포는 필요 없지 않나? 뭐 있으면 있어서 나쁠 것도 없겠다. 돈 줘, 돈. 돈. 예. 너프먹은 종이 학. 음성인식입니다. 뭐지, 뭐지? 수비 지울까? 타격 지우는 게 달란가? 타격 지우자. 타격으로 딜할 것도 아니고. 학. 냉동 될까? 신경독 총매도 한계가 있지. 허허. 아니면 가방으로 첫턴의 악몽을 볼까? 물론 가방을 넣는다고 해서 첫턴의 악몽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 돈이 부족하긴 한데. 악몽 총매만 잡혀주면은
그건 문제 같긴 한데. 포션 사고 강화를 하자. 악몽 3코스트 너무 빡세. 지금 총매 빼면은 나중에 더 힘들어질 것 같고. 망했나? 죽었나? 죽었네. 수고. 얘 죽었지. 아이 독이 안 보여요 선생님. 13 깨시 데미지 입고 그 다음 턴에 죽고, 얘도 13 12면은 깨시 데미지 받으면 죽어. 그러면은 쟤한테 독이나 걸자. 이번 턴에 제가 공격을 안 할 리가 없나? 어, 다행이다. 아이, 이때 총매가 잡혀야지. 답답해 뒤집었어. 카즈모단 임명하십니다. 됐다. 한 턴만 봐주쇼. 죽나 이거? 일단 수비는 해봤자 못 막잖아. 아이고 딱대미네. 공포를 넣은 그 판단 덕분에 살았다. 축헌데 잔상은 필요없지. 뭔 얼어 죽을 잔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악몽 총매 잡으려면 룬피라미드가 제일 낫겠죠. 악초. 킹라미드. 아, 이번에도 상점 쭉 가면서 카드 지우고 그냥 악몽 총매나 빨리 모아서. 아우씨 저것들 개싫어 진짜. 2스택 3스택 4스택 5스택 6스택. 야야 이번 턴에 터지잖아. 저거 때리고 터지는 거 패치 안 하나? 룬피 상향돼서 이제 한 장 덜 뽑는 거 없어졌어요. 이제 수비 하나 지워야 되지. 아까 타격 하나 지웠고. 타격 살려놓으려니까 좀 그러네. 광기라도 받아놓을까? 붕대광기 대비. 이거 지금 룬피라서 개꿀일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구프트가 무너지는 치 족쇄. 아이 광기 넓어 그랬나? 광기는 광기 이벤트 나오겠지 뭐. 어둠의 족쇄 광기 수비 지우고 유독가스 나왔다. 엘리트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쫄리지? 초커 효과를 모르신다요? 도구 타고요? 하나, 둘, 셋. 매턴 시작 시 에너지를 얻습니다. 6장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악축 들어가면 끝이지. 네, 현둠이 힘 올려요. 미친. 그지 같은 게. 아, 하나씩 나눠먹어. 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했어. 이게 엘리트도 악축만 빨리 들어가면은 한글을 뚝딱인데 이게 참 잘 나와줄란가. 얘는 총매로 잡기 제일 편하고. 어제 한 4시 반 가까이까지 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했어요. 이거나 먹어라. 내일 예비군이라서 일찍 사야 돼요. 예비군이다. 예비군을 탓하십시오. 예비불 넣어봤자 한 장밖에 안 빨라지잖아. 넣어야 될까? 한 장이라도 빨라지면은 향방 내년까지 남아있어요. 아직 예비불 넣지 말자. 초컨디 어이 예비불 걸렀더니 야, 화상 그만 쳐넣어라, 제발. 이러다가 되게 화상만 남고 뒤지겠죠? 한 장.
아유, 계산을 해보자. 자, 총매를 쓴다. 그러면은 18. 다음 턴에 총매를 한장 쓰고 이거 던지면 잡음. 아니면은 유독을 쓴다. 그러면은 다음 턴에 총매 쓰는 게 낫겠다. 유독을 쓰면 제가 9, 9, 27, 3개 쓰면 죽지. 그러면은 유독을 쓰고 얘한테는 화염 포션을 던지자. 이게 맞나 봉. 아씨, 애매하게 31 체력이라서 저것도 안 뜨잖아. 신경도 그리 가냐? 맹독 쓰면 쟤는 다음 턴에 죽을 거고. 누가 아까신지 한번 겨뤄볼까? 스님 반갑습니다. 이제 누가 아까시지? 더 데려가라. 데려가, 데려가. 하찮은 것들. 아, 망단 넣었다가 조지고요. 엘리트 하나 더 갈까? 네메시스는 충분히 잡잖아. 이제 문제는 아까처럼. 다행이다. 개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지. 다음 턴에 총매 4장 쓰면 되니까. 제일 만만한 거 걸려서 다행이다. 물음표 포션은 왜 지금 줘요? 아들 빠따 주시다. 들어갈까? 들어가면은 아드레날린 강화할 수 있겠지? 아들 빠따 주시바. 브이 널 포인터님 8부 감사합니다. 세상에 포인터라니 흉흉해라. 규제피를 아껴야 되나? 규제피는 아끼면 안될것 같은데. 절벽통수님 반갑습니다.
아니, 규스피는 아껴야 될것 같은데? 반대로 말했네. 슈르망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뭐 순조롭네. 막 좋은 건 아닌데 이 정도면 대체.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45. 두 장만 빼줄까? 그러면은 퍼펙트는 글렀네. 45, 135. 세 장을 빼면은 작긴 하는데. 아, 그러면은 욕심 좀 부려볼까? 어차피 못 깨진 않을 거냐. 퍼펙트 하냐 못 하냐 이 차이지. 한 장? 2장? 3장? 4장? 아, 된 것 같은데? 아, 총매 쓰셔야죠. 어차피 이제 돈도 없으니까 제 힘도 안 올라. 맹독 조금 이따가 뺄까? 아니, 총매. 아, 지금 빼는 게 제일 세겠지? 아, 근데 룸피긴 한데. 아, 됐어. 일어나, 저러나. 다 했잖아. 제 힘도 안 오르니까 그냥 꿈으로 막을 수 있고. 퍼펙트 했네요. 넌 이미 죽어있다. 1641. 아이랜더. 악몽 중매. 그리고 대갑축. 역시 총매야. 팔로우 감사합니다.